말씀이 성경 시편 10편 12절에서 마지막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의 얘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고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리라. 주는 벌써부터 부활을 도우시는 이시입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구하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대한 요구. 시편 기자는 여전히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더 나은 것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성도는 악한 자를 겪어보기 전까지는 악의 속성을 잘 모를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성도들은 악을 한번 겪은 후에 하나님께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청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악한 자를 개인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미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꾸 자신의 정체를 속이고 있으니까 자꾸 어리석은 사람들이 몰라서 속고 따라가게 되니까 더 이상 악한 자들이 무고한 사람들을 속이지 못하도록 악한 자들의 정체를 까발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악한 자가 정체를 드러내면 어떻게 됩니까? 급속하게 몰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아무도 그들에게 속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모든 속임수를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가난한 자의 재산을 삼키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그런 악한 자들에게 속은 데에는 나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욕심에 이끌려서 악한 자에게 속았을 가능성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합니다. 특히 이제는 돈을 잃으면 잃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편 또 우리는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면 악한 자에게 빼앗긴 것들을 도로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악한 자는 그 모든 것을 나쁜 일에 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재산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로 매달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악인의 팔을 꺾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것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것을 차라리 아무도 쓰지 못하게 방치할 수는 있지만 악한 자들이 영구적으로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재산에 기름을 발라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질 것처럼 덤벼들어도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길은 예비되어 있고 따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해서 그들처럼 그들의 방법으로 잘 되려고 하다가 악한 자들의 그물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만 만족하고 감사하면 절대로 악한 자의 그물에 걸려들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편이시고 약한 자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마지막 17절 18절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셔서 당황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잘 견디게 해달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가끔씩 미친 개를 풀어놓으심으로 사람들의 정신을 반짝 들게 하십니다. 바로 그 미친 개가 악한 자인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미친 개가 나타나지 않도록 평소에 지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가 말씀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등대지기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미친 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가 나타났을 때에는 어떻게 했든지 피해를 줄이고 기도로 매달려서 이 악의 무리를 내쫓고 진리의 빛을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와 가난한 자와 장애인들이 잘 지내는 곳, 여자와 아이들이 위협받지 않는 곳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의지할 때 의지할 만한 대상이 없는 이들, 큰 슬픔에 빠진 이들, 압제를 당하는 이들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기까지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실현되는 것 미래에 닥칠 어느 날이지만은 주님이 약속하신 경륜은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지금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악인이 설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여전히 숙제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팔보다 강한 하나님의 팔, 그 하나님이
말씀 안에 거하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15절에 악인의 팔을 꺾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보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